자, 오늘은 여기 숙소인 포트헬렌에서 라프로이까지 걸어서 한 2, 30분 정도 그래서 라프로이에서 시음을 하고 라가블린으로 다시 20분 정도 이동해서 라가블린에서 오후에는 시음을 하겠습니다. 점심은 가는 길에 도시락으로 먹겠습니다. 오늘은 완전 그리고서 끝나고선 라가블린에서 숙소까지 다시 한 40분 정도 걸어오는 건데요. 완전 행군이네요. 오늘의 군장. 자, 현재 시간 8시 32분. 저희는 코업마트에 가서 물을 하나 사서 라프로이그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여기다 음료수 3개. 여기 우리 포트헬렌에서 라프로이, 라가블린, 그 다음에 아드백. 저기는 킬갈튼 크로스로 가는 길. 로크 라프로이기구나. 라가블린 베이. 그렇네. 맵키. 포트헬렌 투 라프로이 1.6km. 키로로 쓰는구나. 걸어갈 거리지? 라프로이 투 라가블린 1.6km. 라가블린 투 아드백 1km. 킬달튼 크로스는 7km. 아, 킬달튼 크로스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뭐 가봤자 별거 없긴 하지만. 자, 가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돼 있네요. 언제 끊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이다. 찻길로 가야 되나 했는데. 보이는 게 이제 앞으로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게 왠지 오른쪽이 뉴 웨어하우스인 것 같고, 거의 다 왔네요. 키로마에서 막 젖먹이는 양도 있었는데, 쟤도 젖먹이고 있나? 그런 것 같은데 아침, 아니 쟤들도 아침 아침에 그게 구분이 있어요. 먹어야지. 야, 뭐 힘주세요. 얼굴 까만이 안 돼? 다 제법 그래도 가까이 있는데. 저쪽에는 말이 있고 거기 다리가 엄청 길어. 엄청 길었어. 맛있다. 풀 먹니? 아침 먹는 중. 치명적인 트위테 양들. 자고 있어? 어디 보자. 아, 이길 자체를 그냥 트리 디스틸러리 패스라고 하는구나. 뭐야, 쟤똥 싸나? 뭐쭉 스트레칭을 쭉 하고. 다 번호를 적어놨더라고, 키로만에서도. 얘들아, 맛있는 고기가 되어주렴. 아닌가? 양몬가? 따뜻한 털이 되어주렴. 이런 물길도 있고. 햇살이 엄청나고, 역시 증류소가 얼마나 좋은 자연환경에서 뼈도 있는지가 자, 지금 한 9시 10분이 좀안 되는데, 천천히 걸어오다 보니까 한 40분 걸렸나 봐요. 저쪽에 라프로이 표지판이 있으니까 저기부터 다시 갔다가 가볼게요.